너의 몸, 나의 몸. 밍 매닝 글, 브리타 그란스트램 그림, 이연수 옮김. 거울을 봐요. 눈을 들여다보세요. 눈동자가 무슨 색이죠? 갈색,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 사람에 따라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답니다. 눈만 봐도 어느 나라에서 사는지 짐작할 수 있죠. 들어봐요. 세상은 온통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의 다른 소리들을 귀를 통해 듣는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켜 보세요. 우리 코는 냄새 맡는 기계예요. 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답니다. 혀를 내밀어 봐요. 우리는 혀로 맛을 알아내죠. 쓴맛, 신맛, 단맛, 짠맛을 각각 느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혀를 이리저리 움직여 음식을 삼킬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소리를 질러요. 아, 소리를 질러보세요. 마치 기타줄을 튕긴 것 같은 떨림이 느껴지나요? 입술과 혀는 우리가 말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를 살펴보세요. 혀로 이를 더듬어 보세요. 음식을 찢는 뾰족한 이와 음식을 으깨는 울퉁불퉁한 이가 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보세요. 우리 머리에는 수많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자그마치 10만 개가 넘는답니다. 팔을 꽉 쥐어 보세요. 근육이 잡히죠?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어요.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거나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비뼈를 만져보세요. 갈비뼈는 가슴 속에 있는 부드러운 장기를 새장처럼 감싸고 있어요. 뼈들은 서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대가 된답니다. 통통 뛰어보세요. 다리에 있는 뼈와 근육은 우리가 걷고 달리고 깡충깡충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죠. 피부를 꼬집어 보세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온통 피부로 쌓여 있어요. 피부는 더위나 더러움이나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답니다. 생각해봐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움직여요. 어제에 대해 생각하면 뇌는 곧 기억을 해내죠.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느끼고, 울고, 웃게 해준답니다. 배가 고프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것도 모두 뇌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동물은 자기만의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신비해요. 정말 놀랍죠?